for healthcare workers. All news, all the time. This is 1010 Win. 안녕하세요. 랭글리시 시간 됐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죠? 몸과 마음 건강하게 함께 영어 라디오 뉴스 배워보겠습니다. 오늘도 뉴욕의 이정민 박사님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오늘은 어떤 토픽인가요? 예, 오늘은 의학 분야에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백신이 나오면 네. 네. 여러분들이 맞겠냐고 여론조사 있었는데 응답자 중에 그 50% 정도만 자기들 줄을 서서 접종을 받겠다. 그 이런 결론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 여론조사 내용을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네. 궁금하네요. 좀 의외네요. 들어볼게요. Virus vaccine. But correspondent Julie Walker says only half of Americans say they'd line up to get a shot right away. Another 31% simply aren't sure, while one in five say they'd refuse a coronavirus vaccine. That's according to a survey from the Associated Press and ORC Center for Public Affairs Research. About a dozen vaccine candidates are in early stages of testing and people are poised to begin. The findings show the public has a lot of questions. 예, 여기서 correspondent라는 거 많이 나오는 것이니까 특파원 또 담당 기자라고 이해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인업은 줄을 서다 그 말이거든요. 정말 줄을 길게 서 있는 그런 느낌이 나게 들리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백신이 나오면 미국 사람 중에 반 정도만 줄을 서서 즉시 right away, 즉시 get a shot, 주사를 맞겠다. 이제 그렇게 응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네. 31% 정도는 simply aren't sure. simply, 여기서는 simply라는 뜻이, simply라는 것은 이제 네. 뭐 단순하게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 이유 없이 그냥 무조건 그런 뜻이죠. 무조건 31%는 무조건 잘 모르겠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refuse coronavirus vaccine. one in five니까 다섯 명 중에 한 명이니까 20% 정도는 네.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그러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러한 서베이 여론조사 결과가 네. 연합통신과 NORC 센터에서 했습니다. 그 다전이라는 거는 12개의 백신 캔디데이트 대상 네. 물질이 초기 단계에 테스팅을 하고 있고 네. 이러한 테스팅을 통해서 포즈 begin이라는 거는 이제 그 단순하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pose to라는 거는 become 로봇이 되다. 보통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이러한 여러 가지 테스팅을 하는 중간에 네. to begin the finding 발견한 것이 뭐냐면은 show the public has lots of questions. 현재도 백신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런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의외네요. 많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한눈에 봤을 텐데. 글쎄 말이에요. 네, 근데 과감하게 안 받아! 이렇게 거부까지 하는 네. 그런 것까지 나왔으면 굉장히 의외인데요. 자, 바이러스 백신에 대해서는 특파원 줄리 워커가 얘기를 해주는데 당장, 지금 당장이라도 미국의 반 정도는 줄을 서가지고 난 예방주사를 맞겠다. 라는 사람들이고 31% 대략 한 31% 정도는 그냥 모르겠다 나는 예, 이런 사람들이고 네. 그 다음에 한 20% 정도는 바이러스 백신에 대해서는 무조건 거부한다는 어떤 그런 강력한 거부 반응을 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서베이는 조사는 연합통신하고 NORC에서 나온 건데 지금 현재 12개 정도의 백신 후보들이 지금 있는데 초기 단계에 지금 있는데 실험하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나 이게 괜찮은 건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건가요? 그죠? 그렇죠. 포스트 투. 네. 예, 예. 굉장히 지금 아직은 그렇게 막 확신이 있는 그런 건 아닌데 전 국민의 반 정도만이 줄을 서서 예방 접종하겠다라는 거네요. 이제 핵심 포인트는. 그렇죠. 예, 예. 네. 예. 아직도 백신에 대한 그 의문을 네. 많이 갖고 있다는 거지요. 네. 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virus vaccine. But correspondent Julie Walker says only half of Americans say they'd line up to get a shot right away. Another 31% simply aren't sure, while 1 in 5 say they'd refuse a coronavirus vaccine. That's according to a survey from the Associated Press and ORC Center for Public Affairs Research. About a dozen vaccine candidates are in early stages of testing, and people are poised to begin. The findings show the public has a lot of questions. 백신과 이 치료제가 나오기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참 관심 있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 백신이 나와도 반밖에는 별로 응답이 없다, 긍정적인 답이 없다라는 거에 굉장히 저는 좀 놀랐습니다. 네, 백신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미국 뉴욕 시민들의 반응 오늘 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For healthcare workers. All news, all the time. This is 1010 Win.